야구를 보다 보면 이따금씩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투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 투수는 분명 구속도 떨어지고 리그 평균 실력보다도 아래인 선수인 것 같은데 타구가 계속 수비 정면으로 날아가네. 이건 실력이야 운이야? 타자를 예로 들면 와 저렇게 저도 안타가 되나? 와 저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나? 운빨 말렙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정말로 운빨 투수 혹은 운빨 타자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운빨 투수인지 타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BA, BIP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타구가 인플레이된 타구 중에 홈런을 제외하고 얼마나 안타가 됐나를 가지고 투수와 타자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 대략적으로 타자는 높을수록 좋고 투수는 낮을수록 좋은 지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흔히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밥입신의 가오라고도 불리는데요. 신의 가오가 있었기에 수비에게 잡힐 공도 안타가 되고 수비 정면으로 날아갔다. 신이 도울 정도의 운이 작용한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A BIP를 만든 사람은 보로스 맥크라켄이라는 사람인데요. 당시 92년부터 98년까지 1점대에서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던 그렉 매덕스가 99년 갑자기 평균 자책점이 3.57로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에 의문을 가지고 BA BIP를 연구하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8년 매덕스는 피홈런이 13개였지만 99년에는 16개로 3개밖에 안 늘었고 볼넷도 오히려 45개에서 37개로 줄어들었는데 왜 평균 자책점은 높아졌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야구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맥크라켄은 공이 뜨건 내야로 굴러가건 삼진, 홈런, 볼넷을 제외하면 그 순간은 투수와 타자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가정을 두고 BA, BIP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굴러가건 뜨건 운이 작용해야 안타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BA, BIP에 대한 계산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타자의 BA, BIP 공식은 안타와 홈런을 빼고 타수와 삼진, 홈런을 빼고 희생플라이를 더한 수치를 나눠주면 됩니다. 투수 역시도 타자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면은 BA, BIP를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BA, BIP는 선수들의 미래 예측이 대략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스탯인데요. BA, BIP는 평균적으로 타자와 투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고정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수 고유마다 커리어마다 평균적으로 쌓이는 고정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A 투수가 시즌 성적이 10승에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BA, BIP가 2.10으로 매우 낮게 측정됐다고 가정해보면 이 투수는 대략적으로 평균 자책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BA, B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으며 내년 시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타자들도 예를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ER 5푼대의 타율, ER 9푼대의 BA, BIP 값을 나타내는 타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주에 평균 성적에 비해 타율도 높고 유독 BA, BIP 값이 높게 나타난다면 공이 수비 없는 쪽으로 많이 갔구나 정도로 예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력이 좋은 선수가 그 주에 BA, BIP 값이 기존보다 좀 낮게 측정됐다면 타구가 수비수들에게 많이 잡혔구나 정도로 예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BA, BIP가 평균적으로 높다고 무작정 좋은 타자, 낮다고 무작정 좋은 투수라 확정지어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타자의 경우에는 땅볼을 많이 치는 타자가 뜬공을 치는 타자에 비해 인플레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BA, BIP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볼보다 라인 드라이브가 인플레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인 드라이브를 많이 치는 타자가 더 높은 BA, BIP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잡아당기는 타자들은 시프트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플레이 된 타구가 줄어들어 BA, BIP가 낮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투수로 생각해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뜬공 유도 투수들은 인플레이 될 확률이 땅볼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BA, BIP가 낮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땅볼이 많으면 장타가 떨어지고 반대로 뜬공이 많으면 장타의 확률 혹은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BA, BIP로 선수들의 완벽한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예측 지표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